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까지는 아니고 제가 몇 가지 이야기 나누게 된 도현명입니다. 저 원래 어려서부터 말하기도 되게 좋아하고 책 읽기도 좋아하고 글 쓰기도 좋아하고 원래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제가 대학교 때 언론정보학과, 신문학과, 미디어 이런 쪽으로 갈줄 알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저널리스트예요. 그런 유명 저널을 작성하는 분들, 이코노미스트의 저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위크의 저널리스트들을 보고서 저런 사람들처럼 글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세상에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가고, 다른 이들에게 감화하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행동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학을 선택할 때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쵸?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꿈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수능을 본 다음에 점수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수능이 굉장히 좀 어려웠고, 어렵다 보니까 소신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아져 갖고 경영대가 비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운 좋게 좋은 경영대학을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경영대 가보니까 저랑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거기서도 뭔가 머리를 막 써갖고 사람들한테 설명도 해줘야 되고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경영학 하시는 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가치 제안을 막 설명해내고 그것들을 설계하고 그런 작업도 너무 재밌었어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영학을 했으니까 거기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큰 글로벌의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CEO가 되는 게제 꿈이 자연스럽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첫 직장은 그런 글로벌 대기업도 아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내의 어떤 그룹사도 아니었습니다. 예, 게임 회사였어요. 2005년에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벌써 12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게임 회사들이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게임 회사 대표가 재계 서열 5위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상장한 회사 대표님이 재계 서열 10위 안에 또 등장을 하셨습니다. 10위 안에 게임 회사 대표가 두 분이나 계신 거예요. 그쵸?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정도로 게임이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조직이거나 아주 성장한 조직 혹은 인정받는 조직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게임을 좋아했고 지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에 처음 들어가게 된 거죠. 게임 회사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게임 회사를 혹시 미래의 장래 희망으로 혹시 취업에 직전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직이에요. 자유롭고 제주 업무는 게임을 열심히 한 다음에 대표님께 아, 이 게임은 안될것 같아요. 이 게임 엄청 재밌어요. 이게 제주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되게 행복하게 시간을 지냈는데 게임 산업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게임 산업의 옹호자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문제가 있는 게임들이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지만 게임을 여전히 즐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제 마음속에 하나의 불편한 점이 생긴 거예요. 제가 당시에 서포트했고 기획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한 게임이 하나의 게임이 어떤 부작용들을 일으키는 걸 제가 목도하게 된 겁니다. 우연히. 모든 일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쵸? 하지만 그 게임 속에서의 부작용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게임에 기여했을 때좀더 심각한 중독자가 나온다는 거죠. 좀더 피폐한 사람들이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찔림이 없었고 그게 제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아마도 지금도 게임 회사에 있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할지 모르는 LOL이나 오버워치를 전략 기획하는 사람이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찔림이 도저히 극복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찔림을 완전히 무시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더 치열하게 됐던 시간입니다. 그 뒤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극단적으로 좀 가본 거죠. 비영리 조직들에 찾아갔어요. 저는 후원도 했지만 후원이 제 목적이나 목표는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그 비영리 조직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인가? 그들이 더 좋은 액션과 액티비티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고, 그래서 한 국제개발기구에 들어가서 그 국제개발기구는 굉장히 좋은 뜻과 좋은 펀더멘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케냐와 에티오피아를 후원하는 조직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 정비되지 않았고 전략적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제일 큰 펀더인 기업들에게 올바른 말로 그들을 설득해내고 그들에게 충분한 후원을 받아서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에게 더 많은 혜택들과 더 나은 삶을 제공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전략기획팀을 맡게 됐어요. 당시에 아직 회사를 다닐 때였기 때문에 주말과 또 휴가를 내서 그 시간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들도 충분히 경영학적인 전략이 들어가고 좀더 커뮤니케이션 레벨을 높일 수 있다면, 영리와 비영리는요, 되게 비슷한 조직인 것 같지만, 우리에겐 하나의 직장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대화가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스탠포드에서는 이 영리와 비영리를 아우를 수 있는 인재, 아까 목사님 설명해 주셨을 때 얘기가 나왔던 임팩트 비즈니스라는 영역의 인재를 키워낼 때, 바이링구어 리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언어가 완전히 달라서 그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쓸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정도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만 도와줄 수 있어도 상당한 조직의 역량, 그리고 그 조직이 할수 있는 일들의 확장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또 가야 되나 싶었어요. 그 영역에 제가 할수 있는 일도 많았고 기여할 수 있는 것도 꽤 많아 보였고 제게 만족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기업에 갔고 왜 경영학을 했고 그것이 과연 이 비영리 조직의 전략적 경영을 위해서, 전략적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제가 기여하는 것이 답인지에 대한 고민들, 그 부분에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누가 선물해줬는지도 사실 기억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게 지금의 시간이 흐르고 약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저에게 가장 기억에 터닝 포인트로 자리 잡은 사건입니다. 책을 하나를 선물 받아요. 한국 명칭으로는 세상을 바꾸는 대한기업가 80인이라는 책이에요. 심지어 지금 절판됐습니다. 그 책을 선물 받았는데 이 책은 뭐냐면 메튜하고 살뱅이라는 프랑스 친구들이 잘 증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 세계를 돌면서 봉고를 개조해서 다니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80명이 넘는 사회적 기업가를 만나는 책이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한기업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죠. 그 안에는 본인들의 인생과 본인들의 생명 그리고 본인들의 시간들을 쏟아서 다른 사람들의 사회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기업가들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죠. 이런 일들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누군가의 피폐함, 누군가의 어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더 나은 삶, 누군가의 더 좋은 일들로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방법이 기업인 거예요. 비즈니스인 겁니다. 창업이고 벤처였던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중첩되는 지점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사회적 기업계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영역, 임팩트 비즈니스와 관련된 영역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영역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영역에서 제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지경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뭐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무슨
즉각적이고 즉답적이고 막 눈앞에 무슨 오버레이어에 무슨 미션이 뜨고 이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과정들을 쭉 걸어가는 시간들이 또 저에게 존재했던 거죠. 첫 번째로 2007년에 그래서 저 책을 읽고 한 일주일 만에 결정을 내려서 직장에 있는 저희 대표님께, 실장님께 말씀드렸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 당시만 해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보가 한국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할 사람들이 필요했고, 같이 고민할 동역자들이 필요해서 학교로 2008년에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학교로 돌아갈 때는 박사까지 하고 싶었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고, 제가 좀더 지식을 쌓아야지 이 영역에 제대로 된 일을 할수 있다는 생각을 했죠. 뭐, 물론 그 일들은 실패했고, 돌아가자마자 일단 석사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되면서 레주메를 봤어요. 근데 레주메에 뭔가 제가 뚜렷하게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이상한 짓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2002년 02학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어요. 02년도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한건 수업을 듣는 일이 아니라, 중동경제연구소에 들어가서 중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일이었어요. 중간중간에 진짜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그걸 레주메에 다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잡다해서. 뭔가 경영대다운, 뭔가 창업자다운, 뭔가 사회적 기업의 영역을 개척할 사람다운 레주메의 한 줄들이 필요했고, 경영학을 한 사람이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컴페티션에 나가는 거예요.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때 나갔던 게저 뒤에 있는 리칸 뉴 글로벌 비즈니스 컴페티션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나갔고, 우연히 파이널 6에 뽑히게 돼서, 파이널리스트들은 일주일 동안 싱가포르에서 직접 최종 대회를 진행하게 되죠. 거기에 초대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굉장히 놀랐어요. 2008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일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가 뽑혔던 그 6개의 팀 중에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팀들은 다 사회적 기업이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굉장한 위기감과 다급함을 느꼈어요. 빨리 이 영역을 들어가야겠다. 우리는 한국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지만 글로벌에서는 임팩트 비즈니스, 소셜 벤처의 영역이 아주 급변하고 있고 새로운 영역을 빠르게 열고 있고 그 안에서 변화의 새로운 웨이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서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마음을 약간 다급하게 먹고 사실 박사까지 하고 싶었던 그 시간들을 내려놓고 창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스퀘어라는 회사가 창업이 됐어요. 2010년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뭐 구체적인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도 없고 아이템도 없었어요. 그냥 좋은 동료들이 모여서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이 사회적 기업 영역에서 충분하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을 만들자. 그들이 모여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갈수 있는 공동체를 구성하자. 라는 의미로 임팩트스퀘어라는 회사가 생겨났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컨설팅과 연구, 대기업들의 많은 사회공헌들, 대기업의 CSV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왔고요. 그 뒤로 한 2년 동안에는 대부분 소셜벤처의 엑셀러레이션, 그들의 성장과 그들의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심센터, 소셜 엔터프러너십 앤 미션이라는 센터도 기독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을 육성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새로운 도전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원 기관입니다. 거기서 지금 십수 명의 청년들이 공부하고 있고 훈련받고 있고 또 각자의 그 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으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영역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독 청년들의 굉장히 좋은 지경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텃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과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것처럼 최근 한 50년간 수많은 기독교의 어떤 자본들과 또 교회들이 사회복지를 하고 또 이렇게 방송을 만들고 교육을 시켰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 청년들이 해야 될일 중에 하나는 이것이 유일한 솔루션은 아니겠지만 이 기업들이 횡행하고 기업들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이 시대에 기업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으로 주린 자들을 먹일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영역 자체보다, 영역에 대한 초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하시길 권고드리는 겁니다. 많이 복잡하실 거예요. 세상은 더 어려워졌고, 취업이 더 힘들어졌고, 그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질문하시고 직면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더 좋게, 저보다 더 유익한 것으로 여기 있는 분들에게 답변하시고 응답하시고 또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냥 어떤 교리적인 설명이나 해석이 아니라 제 경험적으로 그리고 제가 바라본 주관에 의해서 그리고 제 주변의 많은 선배들과 동역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바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이 대학의 생활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또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세상을 새롭게 할 리더를 양육하는 명지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